안녕하세요. 팽집사 라라입니다. 1월 31일은 나나자매의 생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1년 동안 잘 커줘서 고맙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했습니다. 생일 케이크라고 해서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요. 이런 야채들에 이제 칼슘을 반죽을 해서 이제 생크림처럼 사람 생크림 케이크 있잖아요. 그것처럼 이제 바르고 그 위에 데코레이션 해주는 그런 간단하지만 어찌 보면 달팽이에게는 사치인 그런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미숫가루고요. 모카 케이크처럼 색깔을 내고 싶어서 미숫가루를 준비해봤고 미숫가루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봤습니다. 케이크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칼슘 반죽을 얼마나 잘 하느냐예요. 생각하는 그 생크림 농도처럼 만들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물의 농도겠죠? 그래서 이런 그릇에 칼슘을 저는 한 두 스푼, 이 베라 숟갈로 두 스푼 좀 안 되게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저는 이만큼 먼저 담아봤는데 한번 비벼보고 부족하면 물은 더 추가하면 되니까 어쩌지? 벌써 물이 너무 많은 느낌인데? 반죽인데 너무 물 같네요. 실패. 칼슘을 더 넣어야 합니다. 한 베라 한 세 숟가락 정도 되겠네요. 여기다가 그런대로 괜찮지 않나요? 이 정도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.